그럼 이제 글쓰기를 이제 막 처음 시작하거나 네. 글쓰기 서툰 사람들에게 네. 아, 처음에 이런 주제로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제안 주제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네. 그 양이 더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작가님. 저는 처음이면 전 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네. 네. 양이 중요합니다. 네. 양이 웬만큼 확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질로 갈 수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글쓰기 하는 분들 보면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처음부터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것부터 쓰는 게 좋거든요. 네. 네.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글하고 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글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거를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몇 번 써보면 내가 잘 쓰는 거랑 조금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글은 다른데, 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일단 내가 양을 확보해야 돼. 그런 마음 하나. 그 다음에 할 말이 좀 많은 소재를 고르셔야 되는데, 네. 어떤 게 그러면 할 말이 많을까?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요. 네. 일단은 자기 열등감. 결핍된 거. 네. 그 다음에 상처받았던 거. 아, 네. 할 말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누군가에게 100% 온전히 이해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열등감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네. 시간을 많이 두고 갖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쌓아온 시간에 비례해서 네. 이야기도 많거든요. 아. 그래서 얘는 할 말이 일단 많아요. 그쵸. 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내가 무엇에 좀 꽂히는지, 내가 무엇에 좀 감동하는지. 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똑같은 거를 봐도 작가님이 딱 봤을 때 감동하는 거, 마음 네. 움직이는 거랑 저랑 다르시거든요. 다르죠. 그리고 사람마다 패턴이 있어요. 내가 주로 감동하는 게 뭐냐. 네. 예, 이것도 되게 양을 네. 늘리기에 좋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좋아하는 거. 근데 네. 좀 본능적으로 좋아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누가 이제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몰입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주제들. 그 다음에 계속 물음이 생기는 거. 가령 이런 거죠. 누구랑 이제 관계에서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한테 왜 그때 그 말 했지? 이런 거. 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 역사적인 사건들도 네네.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여러 네. 사람들이 글 쓸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공유하고 싶은 거. 공감받고 싶은 네. SNS 글쓰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이것도 뭐 할 말 너무 많아요.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네. 자기 자신의 처음을 나열해 보는 거예요. 네. 나의 첫 사랑? 될 수 있고요. 내가 처음 공부한 얘기, 내가 처음 입사한 얘기, 네. 내가 처음 본 어떤 것들,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그 순간들은 처음이잖아요. 그쵸. 네, 그것들도 네. 할 말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면서 네. 다 쓰시지는 않으시고요. 네. 네. 그 중에서 네. 내가 좀 꽂히는 거 한두 개 고르셔가지고 네. 양을 일단 확보하셔라. 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제 글쓰기 강의 하실 때. 네.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어떤 걸 가장 많이 선택하나요? 보통? 일단은 뭐 1번도 많이 하시고요. 열등과 상처 이런 것도. 3번도 많이 하세요. 3번. 네. 본능적 몰입하고 좋아하는 네, 거. 네, 네, 아. 그다음에 요즘은 아무래도 네. 이제 SNS 글쓰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블로그 글쓰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오십니다. 첫 번째로 좀 글을 쓰다 보면은 글 쓰면서 감정이 이제 토해낸다고 할까요? 약간 그쵸. 그게 있잖아요. 맞아. 뭐 화난 걸 막 싸우면 가라앉게 되고 맞아, 배출하게 되는 맞아.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글쓰기 시간 첫날에 100문장 쓰기를 하신다고. 네. 이 100문장 쓰기는 뭔가요? 100문장 쓰기는 제가 이제 독서 그 상담 치료 이제 공부할 때 네네네. 거기에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토해보는. 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네. 가지고 글쓰기 강의에서 적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 네. 이제 처음 강의 때 다 긴장하세요. 네, 그쵸, 그쵸. 나 못 쓰는데 막 이러면서 보여준다는 게 부담이 있잖아요. 아유 너무 부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기 주제를 첫 시간부터 정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셔라. 네네. 그냥 당장 쓸 수 있는 거를 골라라 이렇게 고민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일단 자기 주제가 만약에 커피다. 네. 그러면 이제 커피에 대해서 쭉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네. 100문장을 잊지 말고 네.
이렇게 있는 글 말고 그냥 네. 1번 커피는 뭐뭐다라고 네네. 정의를 내리시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1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고요. 네네네. 뭐 30문장도 괜찮고 네. 50문장도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가장 내가 할 말이 많은 거를 그 문장을 고르라고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글 쓰시라고 보라. 네. 예, 그러면은 그 문장이 사실은 그냥 나온 것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분들에서 고르는 문장들은 네. 자기가 쓸 말 있는 거를 고르세요. 그러면 더 이제 글쓰기가 좀 가까워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0문장 써서 거기서 고르면 그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을 하나로 줄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커피를 예로 들으셨으니까 네. 커피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100개 쓰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커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아, 네. 이거를 첫날에 하시는 이유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아, 네. 그럼 다 보통 많이 쓰시면 몇 개까지 쓰시나요? 100문장 다 써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 네. 과제를 내주는 클래스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분들은 네. 나에 대해서 100문장을 써오세요라고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네. 첫날에 그거 중에서 선생님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네. 그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야기 잘 하세요. 나에 대해서 100문장을 쓰면 진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그렇죠. 뭐 과거, 현재, 미래 다 나옵니다. 그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도 SNS 글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그 글을 쓰고 싶은 그 욕구, 욕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사람마다 네. 정말 다른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약간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 선생님들 글 쓰는 이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책 쓰고 싶은데 네. 괜히 혼자 일기장에다만 계속 써. 네. 그럼 책 못 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남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 근데 SNS 안 해. 그러면 이게 약간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솔직하게 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속마음을 알아야 된다. 네. 글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네. 하나는 나는 쓰는 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네. 예, 마냥 쓰는 게 좋다. 네. 1번. 네. 그 다음에 2번. 네. 나는 생각을 그냥 정리하는 게 좋다. 네. 그거에 만족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그냥 혼자 읽고 쓰는 게 좋아. 아,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 네. 예, 다섯 번째는 네. 나는 책을 꼭 출간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는 글쓰기가 막 좋다기보다는 네. 어떤 대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글을 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네. 제가 만나본 이 출판계를 예로 들자면 네. 6번일 때가 제일 책을 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 5번이 아니고? 네, 그럼요. 네, 네. 그렇죠. 작가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쵸? 내가 꼭 글을 네. 써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내가 관심 있는 그쵸.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쓰는 거에 더 방점이 찍히잖아요. 네. 관심이 없으면 원고를 못 채웁니다. 당연합니다.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여섯 가지 중에서 글쓰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몇 번이 가장 많으세요? 2번. 2번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이거는 네. 애들 물어봐도 그렇고 네. 성인들도 그렇고 일단은 네.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하세요. 네, 가장 많습니다. 가장 답이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처음부터 첫 모임에서 책 내고 싶은 대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생각 정리 좀 하려고요 하는 게 근데 요즘에는 네. 출간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확실히 딱 손 드세요. 그럼 뭐라고 저 말씀해 주시나요? 뭐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네. 이제 뭐 어떤 주제물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쭉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답을 이제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 옳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 쓰려고 하는데 작가님이 이제 책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글의 주제가 네. 많을 것 같지만요. 네.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네.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책이다. 네. 그럼 네. 결론적으로는 그 책의 주제는 뭘까요? 책을 많이 읽어라. 네. 네. 독서책은 다 그거거든요. 네. 책이
좋다. 그렇죠. 맞죠. 네, 단순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뭐 투자책이면은 투자 이력 이렇게 해야 돈 벌 수 있다. 네, 그쵸, 이거 그쵸. 이건데요. 네, 네. 우리가 책마다 다른 이유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이 달라요. 그 가는 데까지. 네, 네. 예, 그 안에는 그 저자의 경험 들어가죠. 그동안 공부한 거 들어가죠. 네. 여러 가지 지식, 정보가, 네. 예, 경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뻔하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은 위대하다는 말을 하는데 네. 그 과정이 너무 뻔해. 네.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 막 경험, 짙은 경험도 쓰고 자기 공부한 것도 인용하시고 네. 이렇게 연결을 잘 하면 네, 정답이지만 정답이 네. 아니게 되죠. 아, 네. 그렇죠. 그 표현이 정확하네요. 네, 네, 네. 그 나를 찾기 위한 이제 글을 쓰고 싶은데 이제 모든 분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막상 나를 찾는 위한 글을 쓴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렵죠. 이 어려움은 어디서 일단 오는 걸까요? 나를 찾는 것도 어렵고 네. 글을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쵸. 글을 통해서 가지를, 네. 나를 찾아. 이거 엄청 어려운 그쵸. 거. 네.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어떻게 찾겠어요. 네. 아직 못 찾죠. 네, 네. 아직 못 찾았는데 네. 일단 조금 그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저는 솔직히 속에는 되게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쓰고 싶은 마음.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내가 사실은 사람들이 다 내가 좀 부족한 거 다 알거든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안 말하지만 그쵸. 내가 뭐가 부족한 사람인지 이런 거 대충 다 아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통해서 글쓰기를 하면 네. 이제 그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이제 내가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과정의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과정. 그러니까 네. 나를 찾고 고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글쓰기를 통해서 그냥 그 성장하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성장 읽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장하는 그러니까 글쓰기는 완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넥스트 리딩을 썼는데 네. 그게 내 독서 인생의 완전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 난 또 쓸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넥스트 리딩보다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건복 작가만의 길이거든요. 예, 물론 그거를 보고 공감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지만 어쨌든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복 작가만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나를 찾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죠. 그 잘 쓰려는 마음 때문에 글쓰기 어려워진다는 게 저는 너무 공감이 되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다 동감하죠. 네. 그래서 첫 문장 쓸 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맞습니다. 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하면은 뭐 감정이라는 게 배출되면서 네. 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네네. 작가님도 책에서 이제 글쓰기의 치유 효과를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이 글쓰기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 많이 보셨죠, 일단. 그쵸. 작가님도 많이 쓰시면서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제가 네. 그 이 전 책 제목 혹시 아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책인데요. 네네. 그 책은 사실 제 열등감의 총집합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냥 조금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못하진 않죠. 잘하진 않고 그냥 조금 그냥 하는데 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네. 제가 약간 그 말 더듬증 네. 이런 네. 게 있었어요. 이게 약간 그 친가 네. 이렇게 약간 유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약간 긴장하면 그런 게 나오기는 네.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네. 말에 예민해지고 그쵸. 네. 속상한 일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에 굉장히 사람이 스스로가 네. 예민해지고 어디 네. 막 초반에는 이제 강의할 때 2000년대 초반 같은데 이제 강의할 일 있으면은 네. 청심환을 막 열심히 먹는 거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 그렇게 해서 열등감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그 책인데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 뭘 변화했냐면 네. 내가 밖에 강의할 때도 네. 선생님들 저 그 말 더듬증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전에 말 못했거든요. 그거 감추려고 청심만 먹고 네, 뭐 더 있어 보이게 하고. 네.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글쓰기 단계로 보면요. 일단 쏟아내는 거 먼저 네.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요 글 쓰는 것도 자기 나름의 향상이 있어요. 네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네네. 그냥 쏟아내는 글쓰기만 하다 보면 네.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으로 나를 옹호해 주는 거예요. 네, 아, 너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거 누가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옹호하고 나 스스로 설득시키는 과정. 네. 그걸 좀 하고 나면요, 이제 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상처나 열등감 이런 거에 네. 약간 새 이름을 붙여줘요. 어떤 이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말더듬이증이나 이런 거, 열등감 이런 네. 것들이 예전에는 아, 너무나 나를 옥죄는 네. 뭐 하나의 그런 거였다면 네네. 글을 쓰고 나니까 오 내가 그것만은 아니었구나 아. 그거를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보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쓰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그 상처에 대해서 어 그거 그냥 나쁜 것만 아니었어 라고 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좀 붙여준다 그런 의미로 치료 효과가 아. 있습니다. 그렇지. 글쓰기를 통해서 네, 일단 문제점이나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재해석이 일어나서. 재해석. 예, 치유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